이 동영상은 환자분의 동의하에 교육 목적으로 전 법인의 파열을 이제 좌우를 비교하는 때 예약적 검사하고 초음파 소견을 설명드리기 위한 겁니다. 우리가 이제 급성 파열이나 만성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일 때 가장 많이 손상받는 게 전 거비인대인데요. 환자분은 다치신 지 한 지금 한 6개월, 그죠? 5개월, 6개월 정도 됐던 거예요. 2월부터 하셨으니까. 그럼 한 9개월. 그래서 그 이학적 검사상에서도 그렇고 초음파상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좌우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. 물론 지금은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 양쪽 다 괜찮고 힐링이 다행히 잘 됐어요. 잘 돼서 증상도 거의 없는데 인대 자체는 좌우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. 그걸 한번 보실 거고요.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전 거비인대랑 그 전 하방 그 경비인대 그 AITFL이죠. 검사를 할 때는 보통 피블라 팁의 전방 여기서부터 그리고 탈러스의 넥바디 정상 여기까지를 이렇게 스캔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항상 양측을 비교를 해야 되고요. 양측을 비교해야 되고 그리고 AITFL은 그 비골 외과의 약간 근위부에서 발목을 뒤로 제꼈다 폈다 제꼈다 폈다 하면은 여기에서 탈루스의 숄더 마디의 숄더가 움직이는 거 보여요. 거기에 약간 근위부에서 이 방향으로 이제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. 환자분은 일단 전 거비인데만 검사를 할 거고요. 그래서 스캔을 요 방향, 요 방향으로 할 겁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초음파로 환자분 이제 건축을 먼저 초음파로 스캔을 하면 보시면 그러니까 포지션은 약간 이렇게 힘을 빼고 슈피네이션 하면은 ATFL이 어느 정도 텐션을 가해지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. 약간 이 자세. 똑같이 힘을 빼시라고 하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를 하면서 약간 텐션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자, 그냥 텐션 없이 쭉 스케줄을 하면 이게 보이시죠? 이게 보이시면 요게 전 거비인대입니다. 이게 여기서부터 요렇게 요렇게 이게 전형적인 정상 전 거비인대 소견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길게 사이탈 롱지튜디널 뷰를 보기도 하고요. 그런 다음에 요게 이제 요게 거골이고요. 이게 이제 라테랄 말라 팁 거의 근처입니다. 단면을 보려면 여기서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스캔을 하면서 이 그 프로브를 돌립니다. 이렇게 위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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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캔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 파이버가 보이시죠? 이 파이버 여기 이제 탈러스에 붙는 파이버고요. 쭉 여기 이제 피블라에 붙는 파이버입니다. 이렇게 해서 단면도 이렇게 정상 파이버를 보실 수가 있고 로테이션을 시켜서 롱지튜디날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아 이게 정상적인 전 거비인데 예, 소견이구나, 초음파 소견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. 이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좌측입니다. 이게 환측인데요. 잘 보시면 이게 이제 피블라고 이게 탈루스입니다. 전 거비인데가 피블레이션 패턴이 약간 흐릿흐릿해지고 두께가 엄청 두껍죠. 이 두께가 한 1.5배에서 2배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얼마나 타이트한지 보기 위해서는 약간 힘을 빼보실까요? 힘을 빼고서나 텐션을 줍니다. 그러면 다행히 연결도 잘 되어 있는데 두께는 두껍죠. 이 두께를 좌우를 비교해서 아 이게 크로닉하게 언젠가는 틀어졌다가 힐링이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마치 이걸 보시면 정상 아킬레스건 파열에서 정상 아킬레스건과 6개월에서 1년 지났을 때 그 파열돼서 수술을 받았던 부위의 아킬레스건을 비교하는 거하고 떠올리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킬레스건도 치료를 하고 나서 이렇게 두꺼워지거든요. 건하고 인대하고는 똑같지는 않지만 근데 인대도 이렇게 파열되고 치료가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두껍게 변합니다. 이 환자분은 지금 11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이렇게 두꺼워져 있고 다행히 이 환자분은 이제 피블레이션 패턴이 파이버 패턴이 잘 유지되고 있고요.
다만 두꺼워져 있고 그래서 이제 증상이 없는 것 같고요. 예, 이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정상 ATFA를 비교하는 방법인데요. 아, 정상과 손상을 받았던 ATFA를 비교하는 그 초음파 소견입니다. 여기도 그 사지탈뷰를 한번 사지탈뷰에서 엑시알뷰로 보시려면 이렇게 프로브를 이렇게 돌리면서 파이브 방향의 직각이 되게 보는 겁니다. 이렇게 그래서 피뷸라, 그러니까 뭐 탈루스에 붙는 부위, 그다음에 움직여서 피뷸라에 붙는 부위 이렇게 해서 정상 부위에 붙고 탈루스에서 정상 부위에 붙고 두께가 엄청 두꺼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.